해설위원과 현대제철 2022 WK리그 수원FC 위민과 경주한 수원의 맞대결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찾아와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경기 앞서 두 팀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홈팀 수원FC 조희정 골키퍼, 수비라인에 서진주, 어희진, 최소미, 추효주 선수가 위치하고요. 자,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권은솜, 지선미, 그리고 앞선에 문미라, 저드나, 메바에 최전방 원톱에 이영서 선수가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원에서는 지금 돋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경주한 수원의 선발 명단도 살펴드리겠습니다. 3-5-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김혜리 골키퍼, 수비라인에 정영아, 이세진, 손다슬, 미드필더 라인입니다. 이은지, 여민지, 손윤희, 김상은, 김진희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최전방 투톱, 현슬기, 나희 선수입니다. 네, 이번 시즌 처음으로 활약을 보여줄지 두 팀 다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은하 선수의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득점도 많지만 실점이 많기 때문에 수원이 조금은 주춤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비 라인의 선수들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득점이 많지만 그만큼 실점이 많았던 경기들의 다소 아쉬운 부분을 보여준 수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박길영 감독도 선수들한테도 한 표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귀엽네요. 너무 더워 보여요. 근데 네. 솔직한 말씀으로는 정말 더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홈팀의 선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심일슬과 함께 두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수원, 화면 오른쪽 경주한 수원입니다. 다슬아, 영아, 19번 앞에서 체킹해 꺼내줄게. 자, 그렇습니다. 나희! 들어갔어요! 바로 앞서 나갑니다! 나희! 스코어 와, 나희 선수! 와, 지금 기가 막히게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네. 좋은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했는데요. 야, 댄스 타임까지 네. 제대로 보여줍니다. 네, 사실 수원 입장에서는 라인을 올려놨던 게 밑에서 이제 지역방어로 하다 보면은 피지컬 쪽으로 열세하다고 생각해서 올려놨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뒤집어 버리네요, 나희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나희 선수는 그냥 본인을 보여줬고요. 네. 또 김진희 선수의 크로스도 일품이었습니다. 아, 잘 올려줬어요. 아하. 김진희 선수도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다고 송주희 감독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야, 보여주네요. 네, 그렇네요. 자, 전방에 수원도 기회를 엿보지만 지금 잘렸어요. 자, 오른쪽에서 추효주 왼발. 오, 상황 여민지. 자, 왼쪽에서 이은지. 오, 넘어졌는데. 아, 이게 불렸네요. 네, 지금은 네, 프리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금은 확실하게 파울 상황이 맞고요. 네, 뒤쪽에서 발을 걸었기 때문에. 자, 저는 안쪽인가 아닌가 계속해서 지켜봤거든요. 야, 말 그대로 접했습니다. 네. 아, 손톱 한 장 차인데. 와, 심판이 또 맨 눈이네요. 네. 네, 밖에서 넘어졌어요. 확실하게. 네. 아, 하지만 네, 또 네. 김지혜 주심이 아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전반 2분이었죠. 당시에도 프리킥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던 경주기 때문에 빠른 김상은이 볼을 잡았고요. 야, 반대쪽 길게 뿌려줍니다. 자, 이 공을 잡을 수 있나요? 현슬기. 현슬기 빨라요. 자, 이겨냈고 현슬기. 꺾어주고. 아하. 아무도 없습니다. 아, 지금은 현슬기 선수가 너무 욕심 안 냈네요. 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수비 헤더. 자, 세컨볼 따냈습니다. 메바의 왼발 슛 벗어납니다. 아, 수원도 이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공격 시의 플레이는 정말 멋지게 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이제 오늘 경주의 라인업에서 손다슬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지금 위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열심히 뛰고 굉장히 좀 잘 막아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앞쪽으로 길. 네, 바로 나희가 수비로. 자, 오늘 나희 머리로 이미 한 골 넣었거든요. 네. 자, 크로스 깊게! 크로스! 머리 넣지 않습니다. 야, 이게 안 닿네요. 지금 크로스 정말 좋았고요. 네. 사실 이제 수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라인 컨트롤을 하는 팀을 만날 경우에는 경주가 라인을 끌어올릴 때 뒷공간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방금 같은 경우처럼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쓴다면 좀 더 위협적인. 아, 뚫고 갑니다. 문미라 왼쪽 잘 열어줬어요. 봤어요. 자, 크로스 기회 잘 올라갔어요. 붙여줬고요. 넘어갔습니다만. 오! 지금은
아, 공격자 반칙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골키퍼 차징을 지금 선언한 것 같고요. 네. 네. 자, 하지만 이 문미라가 이 왼쪽으로 빼주는 그 길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네, 그 다음 상황인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워서 네. 지금 저렇게 이제 크로스가 수비와 이렇게 보시죠. 네. 네. 수비와 골키퍼 거의 사이로 정확히 떨어지다 보니까 내려오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경주 선수들이 본인들의 골대를 바라보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공이 맞으면은 본인들 골대로 갈 확률이 저렇게 있습니다. 네. 네.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다고 문미라를 바라봤고요. 아, 원투 좋아요. 네. 야, 문미라 최근 폼을 보여줍니다. 자, 먼거리 슛 정면. 자, 지금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아, 이런 시도 좋아요. 네, 좋은 시너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원투 좋습니다. 에이, 좋아요. 잘 열어줬어요. 좋아요. 추여줘. 자, 이건 해봐야 돼요. 자, 그대로 그렇죠! 슛! 막아냅니다. 야, 김혜린 안정적으로 잡아주네요. 네. 오늘 뭐 첫 경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지금 안정적인 캐칭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오늘 네. 수원이 오늘 전우나 아, 잘 빼줬어요. 기회입니다. 좋아요. 기회입니다. 자, 때려야죠. 지금은 때려야죠. 아, 때려야죠. 아하, 때려야죠. 막았어요. 슈퍼 세이브. 야, 방금 같은 김혜린 선수의 선방은 저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막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야, 다시 보시죠. 일단 전우나부터 출발을 했고요. 네. 그래서 문미라 선수가 못 때리고. 야, 이거를 와, 이거는 진짜 송주희 감독이 기대하는 저런 민첩성적인 부분이 방금 그대로 드러났네요. 네. 자, 넣어줬고요. 막았어요. 막았어요, 지금. 막았습니다. 아직 있고요. 공사 다시 붙여놓고 이어서 막아냅니다. 와, 지금 수원 공격 무섭습니다. 숨쉴 틈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태곤 캐스터님이 지금 눈을 부릅뜨는데 아, 날아올랐어요. 네. 김진이. 야, 이거는 말 그대로 와, 건져냈고요. 진짜 건져냈습니다. 네. 이거는. 네. 또 행운이 좀 따르면서 골대 맞고 튀었어요. 그러니까요. 야, 말 그대로 대단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김진이 선수입니다. 네. 네. 그 킥으로 또 한 골 건져냈었거든요. 네. 아, 역시나 잘 붙여줬고. 자, 지금 자, 떨어졌어요. 여민지 막았어요. 초이죠. 네, 잘 막았어요. 잘 차고 잘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여민지 선수가 또 득점 감각이 있는 선수인데요. 그럼요. 아, 지금 빠른 타이밍에 슈팅까지 이어갔는데 또 조희정 선수가 좋은 선방을 보여줬네요. 자,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부분에서 많은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아, 두 팀의 골키퍼들 잘 막아주고 있고요. 자, 여민지 선수 이제 왼발도 짧게 줍니다. 자, 올라갈 거예요. 자, 김상은의 크로스 붙여줬고 펀치. 오호. 자, 세컨볼 있습니다. 자, 슛이에요. 오. 자, 손준희 선수가 정확하게 네. 때려봤어요. 네, 이번엔 좀 힘을 들이자 골키퍼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 보여줬고 권은석. 아, 갑자기 그라운드에 마칩니다. 자, 문미라 전우나. 아, 원투 좋아요. 패스예요. 문미라. 아하. 살아 있어요. 볼. 세컨볼 문미라. 벗어납니다. 아, 확실히 문미라 올 네. 시즌 더 좋아졌어요. 네, 지금 굉장한 득점력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고 네. 거기에 또 이제 이런 움직임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네.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자, 지금은 어쨌거나 버튼 했고요. 메바에. 자, 지금 마지막 손에서. 공격인 것 같은데요. 좋은 패스예요. 전우나. 좋아요. 이영서. 이영서. 좋다.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네. 아, 전방 막판 저럴 찬스였는데요. 이게 뜨거만해요. 야, 이 장면인데요. 잘 빠져나왔어요. 라인을 일단 이번에는 잘 깨부셨고요. 자, 하지만 이영서의 슈팅이 뜨거만해요. 자, 일단은 주어진 추가 시간 계속 갑니다. 나희. 나희 마무리까지 가나요? 자, 지금은. 지금은 예. 네. 그대로 가네요. 네,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수원 FC 위민과 경주 한수원의 9라운드 전반전에는 원정팀 나희의 선제골로 1대0으로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딱 이렇게 퍼지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짜릿해요. 네, 네. 멋있어요. 네, 두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경주한 수원, 오른쪽이 수원 FC 위민입니다. 자, 경주가 네, 경주에서
자, 띄워줬습니다. 이 공은 넘어갔고요. 자, 볼을 잃어버렸어요. 문미라. 자, 아직 있고. 아, 박세라가 막아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주 쪽 네, 골대 앞에서 공이 놀고 있는데 네. 네, 보시죠. 잘 띄워줬거든요. 네. 어쨌거나 일단 지금까지는 경주가 공중볼을 잘 막아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 득점을 올릴 법도 한데요. 네. 네. 이번에도 앞쪽에 많이 붙여놨습니다. 자, 올라갔어요. 야, 날카롭게 크로스. 오, 아, 이게 뜨거워하네요. 네, 아, 조금 넘어가네요. 와. 정말 수원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잘 띄워줬거든요. 야, 이게 넘어가네요. 오늘 꼬르니 수원을 조금은 안체적으로 같이 올라가야지 조금 더 체력에 대한 부담을 덜할 것 같습니다. 나, 나이 좋아요. 좋아요. 나이 좋아요. 컵백 받고 흘려줬습니다. 김창은 막아냅니다. 자, 6탄 방어를 보여줬습니다. 서진주. 자, 지금 오랜만에 경주의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네. 야. 나이 선수의 돌파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아, 여기서 흘려주는 플레이도 좋았고 네. 추여주 선수가 몸 자, 공간 많습니다. 추여주 자, 치고 들어갑니다. 추여주 자켓 코스요. 패스! 꼰대! 직컷! 와! 와! 또 막아냅니다. 또 골대를 때립니다, 수원. 아, 행운이 따르지 않는 수원입니다. 아, 오늘 수원 FC 골운이 정말 없네요. 네, 네. 와, 지금 앞전에 추효주 선수의 돌파 정말 좋았고 네. 마무리까지 완벽했는데 이게 골대로 가네요. 그냥 보시죠. 아, 잘 받고 에바의 슈팅 말 그대로 잘 노렸거든요. 야, 이게 골대를 맞네요. 아, 사실 지금 김혜리 골키퍼가 맞기에는 쉽지 네.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수원 또 오늘 빠르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김윤지 치고 갑니다. 자, 왼쪽 문미라에게 온사이드죠. 접어놓고 문미라! 지금은 약했습니다. 자, 문미라 선수가 확실히 많이 뛰어주고 있어요. 네. 오늘 문미라 선수가 움직임을 많이 가해주고 있는데 와, 이 직전 상황에서도 경주의 수비가 좋다고 보는 게 다 내려왔어요. 네. 네, 백커스를. 김진희. 굉장히 제일 바빠요. 네. 오늘 경주 선수 중에서. 야, 안쪽으로 띄워줬습니다. 떨어졌고. 야, 수비 성공. 자, 지금도 오. 오호. 자, 손다슬이 압박을 해줬습니다. 열립니다. 오, 살짝 빗나갑니다. 네, 좋은 슈팅이었어요. 근데 지금 앞전에 이제 손다슬 선수가 지금 조금 충격이 있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네. 어쨌거나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네. 자, 이 장면이네요. 오, 살짝 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네.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네, 손다슬 선수가 또 저요. 좋은 수비예요. 자, 잘 넣어줬고요. 경주의 역습 기회입니다. 자, 역습이에요. 서지현이 비어있는 동료 많아요. 그대로 갑니다. 직접 갖고 오른쪽으로 손윤이 슈팅 정면. 자, 손윤이 선수가 공격 가담을 한번 거세게 해봤습니다. 네, 저런 마무리 좋습니다. 네. 아, 확실히 수원이 흔드는 것만큼은 네. 정말 리그 원탑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앞선 손윤희 선수 슈팅 장면이었었는데요. 자, 어쨌거나 정면으로 향했던 슈팅이었어. 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죠? 네. 네. 아, 지금도 잘 빠져나왔습니다. 야, 한 번에 연결! 자, 문미라! 아하! 스쳤어요. 아, 정말 계속해서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뭔가 결정이 안 나는 지금 수원인데요. 네. 한번 봅시다. 잘 뿌려줬거든요. 아, 터치가 길었군요. 잘 잘라가면 잘 캐치했거든요. 네. 네. 부상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또 이 오늘 경기에 좌지가 될지. 오호. 자, 지금은 정상적인 파울 아니에요? 1대 전은아! 전은아요? 전은아! 와, 세컨볼! 막아냅니다. 무사가 있어요. 어허, 와. 김예린. 야, 김예린 선수. 와, 오늘 송주혜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스트라이커 앞에 1대1 기회가 왔거든요. 네, 아, 그렇지만 앞전 상황에서 잘 빼냈어요. 네, 공만 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1대1 기회를. 야, 이거는 진짜 나이스 세이브네요. 자, 그리고 세컨볼도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일어나는 이 재정비 동작도 좋았고요. 그러니까요.
야, 잘했어요. 말 그대로 잘했어요. 자, 사실 계속해서 저희가 수원FC 선수들의 공격력을 칭찬을 하고 있지만 네. 수원FC 선수들은 공을 너무 많이 끌고 있으면 안 돼요. 네. 네. 이번에 잘 봤습니다. 잡아놓고 자, 정면에서 오, 약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정면이었네요. 네, 김윤주 선수의 슈팅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아, 김상훈 선수가 또 이렇게 흐름을 한 차례 가져와 주네요. 자, 앞서서 송재훈이 빼줬고 김윤주의 슈팅이었었는데 네. 아, 이거 보세요. 아, 계속 갑니다. 네. 넣어줬고요. 전우나 다시 오른쪽 올라가야죠. 자, 크로스 길게 넣어줬습니다. 자, 더자 힘이 약했어요. 또 김혜린 골키퍼 손으로 안기네요. 네. 네. 어, 자석을 달아놨나요? 그러니까요. 타절로 빨려 들어갑니다. 네. 과정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수원인데 야, 또 정면. 아, 공을 열어주면 안 돼요. 네, 네, 치고 바깥쪽으로 치고 달려갑니다. 좋아요, 나이스. 계속 갑니다. 지켜냈고요. 어, 나이 마무리까지 가나요? 나이 들어갔어요. 골이에요, 지금 골. 골이군요. 인정됐습니다. 네, 네, 또 나이 선수 또 셀레브레이션 보여주고 있고요. 땡땡. 네. 선수들이 워낙 많이 뛰고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 보니까 네. 셀레머니 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히려 나이 선수가 춤을 췄어요. 네. 네. 아, 나이 선수는 역시나 위력을 보여줬고요. 네. 아, 이 골은 큰데요. 네. 아, 이거는 수원FC 입장에서는 치명타인데요. 네. 이 시간대에 지금 거의 쐐기골과 같은 골이 들어갔고 네. 지금 대신에 수원 벤치에서는 이 앞전 상황에서 파울이 아니냐. 그렇죠. 네. 지금 계속해서 어필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볼까요? 나이 선수가 말 그대로 혼자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욕심부리지 않고 이 빼주는 선택이 너무 좋았고요. 네, 밥상을 차려줬다. 네, 김상훈 네.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저런 걸 놓칠 김상훈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보실까요? 자, 올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가 여기 있습니다. 아하. 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수원인데요. 네. 지금 박길영 감독이 이제 김민희 심판한테 주심께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김상훈 선수가 정말 체력이 이제 거의 배터리 한 5% 남았는지 그런 것 같아요. 네. 셀레브레이션을 안 하길래 네. 나이가 대신해줬어요. 네. 대신해줬습니다. 네. 나이 선수도 완벽한 택배를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박기영 감독 입장에서는 앞서서 그 충돌이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지금 뭐 시청자 팬분들이 자, 높게 띄워줬습니다. 자, 주심은 이제 휘슬을 입에 물었고요. 네, 이렇게 두 팀의 네. 경기 종료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수원FC 위민과 경주한수원의 9라운드에서는 경주한수원이 2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경주한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서 앞전에 굉장한 공격